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 중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했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가시화가 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임상 결과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 함께 파악을 해보고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섹터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뭐 종목별로는 상당히 좋았던 종목도 있었는데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의약부 업종 지수가 지금 4.9% 하락을 했는데 2.5% 상승한 코스피보다는 좋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그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는 5% 상승을 했는데 약보합 수준의 코스닥보다는 뭐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 지수 흐름이 뭐 차별적으로 나타난 거는 조금 원인이 있는데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사실 지난해 금리나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좀 연말 지수 자체가 좀 고점으로 시작한 면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 금리나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좀 실망매가 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저 PBR 가치주 위주로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성장주인 어떤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무관심이 좀 지속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제약 업종은 사실 뭐 시가총액이 컸던 HLB가 리보세라드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이제 시총이 좀 더 큰 알테오젠이 올해 지금 173% 상승하면서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 제약 업종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을 조금 압축해서 좀 살펴보면 6월만 놓고 좀 본다면 지금 코스피 의약품 업종도 55.3% 상승하고 제약 업종도 2.8% 상승해서 전체 지수 대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과 고용 지표도 좀 나빠지면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4.6%에서 4.2%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성장주인 어떤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호전이 되었고 이런 현상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금리가 이제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관련주의 흐름이 훨씬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되는 모멘텀들과 투자 전략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주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멘텀들, 상승 동력들이 있을까요? 네, 상승 동력도 있고 뭐 조금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일단 가장 크게 좀 먼저 고려되실 거는 지금 하반기에는 미국이 지금 대선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업종 간 영향력을 많이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미국 대선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좀 특징인데요. 두 후보 중에 누가 대선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의료 비용 감축,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대중국 제재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대선 기간에 좀 미국 헬스케어 섹터는 좀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그 경선 기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의료 비용 절감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하반기 이제 전반적인 섹터 상승보다는 재료를 보유한 개별 종목 위주의 투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관심을 갖고 지켜본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슈인데 여기서 생물보안법이란 미국에서 이제 일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생명공학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요. 일반 기업은 정부 펀딩을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펀딩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명시하는데 미국 다수의 바이오텍이 펀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체들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연내 법제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에 포함된 중국 업체가 주로 유전체 분석과 위탁 생산 개발을 담당하는 CDMO 업체로서 현재 위탁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8년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서 중국 외 기업의 수혜가 당장은 뭐 크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좀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될 이슈인데 사실 인구 고령화는 거의 모든 선진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노인 인구의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195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5.13%였는데 지금 2022년에는 두 배가량 증가한 9.82%를 기록했고 또 2030년에는 이것이 1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1년 이미 16.6%로 전 세계에서 지금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데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의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을 위한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지금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전반적인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볼 때 AI 의료기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또 기계학습 기반의 의료기기 882건이 FDA 승인을 받았고 관련 매출도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진단을 할 때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은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AI 의료기기 진입장벽이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필요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 밖에 이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로는 글로벌하게 가장 빠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비만 치료제와 또 국내 기업들의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미용 관련한 의료기기 수출 역시 좀 하반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이외에도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미중의 견제 그리고 AI 또 인구의 변화가 제약 바이오주에게는 하나의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투자 전략에 앞서서 가장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반기에 그러면 과연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가능성은 뭐 거의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하 가능성. 근데 CME 페드워치에서 보여주는 금리 인하 실시 시작 확률이 지금 9월하고 11월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특정한 시기를 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 또 여기에 금리 인하로 파급되는 영향력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 제약 바이오 업종 흐름과 유사한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서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 흐름을 근거해서 일단 투자 전략을 좀 더 세워보면 확실한 실적 성장의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신약 개발 임상 결과 발표 및 신약 허가 같은 R&D 모멘텀이 존재하는 개별 종목 위주의 접근이 하반기 시장에서는 선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의 글로벌 성과가 좀 돋보이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벤트 성공이 어떤 뭐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매출 전망이 정말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본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종목군을 다시 좀 소분류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투자 유망 종목을 선별하시고 그 이후 그 개별 종목이 보유한 일정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하반기 맞춤형 유효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실적과 R&D 모멘텀이 확실히 존재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하반기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들 정말 많이 짚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 위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을 해주셨던 게 미국의 생물보안법인데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쪽 분야에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CDMO 부분에서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 관심 종목으로 거의 모든 증권사가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투자 포인트는 일단 실적 개선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1공장부터 3공장이 풀 가동 중인 가운데 작년 4월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매출에 좀 기여하고 있는 점을 좀 들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인 휴미나 바이오 시밀러의 그런 시장 침투가 기대됨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의 수익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18만 리터 규모의 4공장 매출이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지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지금 증설 중인 5공장 역시 선제적 투자로 인식되면서 향후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18만 리터 규모의 공장 4곳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올해 법안 통과 이후에 신규로 진행되는 어떤 계약에 대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하는 위탁사들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기존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8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위탁 생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위탁 개발이라는 뭐 CDO 사업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항체 약품 적합제인 ADC 공장을 중축하고 리가켐 바이오와 ADC 개발을 위한 CDO 계약을 좀 체결했고요. 또 ADC 요소 기술을 갖춘 업체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CDO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글로벌 CDO 절대 강자인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가 이분에 나서 선전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성장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하면 요즘 가장 핫한 게 바로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수요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2월 정도에 관련주로 ETF 출시가 됐었고 일단 해외 기반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기업을 공략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전통적으로 비만 치료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한미약품을 가장 많이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6월 21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당뇨학회에서 지금 신기로 개발 중인 장기 지속형 3중작용 비만치료제 전임성 모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뭐 체중 감량 및 혈당 조절, 심부전증, 심혈관, 신장 관련 결과가 포함됩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상 결과와 관계없이 당뇨학회 전후로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점은 한미약품이 지금 신규 비만 치료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신약 개발 진행 중인 약물이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그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MSD의 기술이 이전되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듀얼 아고니스트와 주 1회 피하 주사 비만 치료인 에페클레나 나타이드 국내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점도
향후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2022년부터 북경 한미의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올해 지금 16% 정도 하락을 해서 2022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 한 21배 수준에 과거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여갔다는 매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 종목은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펩트론은 뭐 다들 아시는 알테오전과 비슷한 기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효가 좀 오랜 기간 지속되는 펩타이드 지속형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이용할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주사가 아닌 한 달에 한 번 주사로 일정한 약효 유지가 가능해지는데요. 펩트론의 경우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위한 텀식과 물질 이전 계약 및 공장 실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후 소식은 없었는데 이런 펩트론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 글로벌 빅파머 전체에 지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은 아직도 또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과 마찰로 6월 하순 그 미국 당뇨학회에서 1개월 사바형 제재 안정형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오너가 리스크가 있었던 한미약품부터 펩트론까지 국내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하반기 투자 전략 한번 점검을 할 때 실적 그리고 R&D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꼽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으로 접근했을 때 R&D와 관련돼서 가장 유망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종목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먼저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자가 면역질환 치료 정맥주사 제형인 램시마의 피아 주사형 제형 진펜트라가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이 시작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인데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가 기대되는데 특히 지금 미국 2위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과 선호의약품 등재를 완료해서 미국 사보험 시장의 한 40% 정도의 커버리지를 확보했고요. 또 연내 추가적으로 두 곳의 PBM과 계약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내년 진펜트라 매출은 올해 예상액 대비 2배가량 증가한 5,6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올해 예상 6,600억 대비 3배가량 증가한 1조 5천억대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매우 빠른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면 최근 한 달간 기간이 2,200억 이상 순매수했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3,1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비록 주가는 올해 한 5.2% 하락했지만 하반기 주가 반등 가능성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존슨앤존스 리브리반트와 유한양행 자체 개발 신약 렉나자의 어떤 병용 임상이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좀 나타내면서 아스코 뭐 최고 발표로 선정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병용요법은 이제 마리포르사라고 불리우는데 이번 임상 3상 후속 결과에 따르면 고위험 환자군에 투여했을 때 종양 진행 속도와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좀 나타냈고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그런 제형의 단독요법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그 정맥주사가 아닌 피하주사로 진행도 다시 동시에 했는데 이 경우에는 투약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고 또 12개월 생존율도 의미있게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어서 신약 허가 시에는 좀 빠른 점유율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코스의 좋은 결과로 지금 8월 21일로 예상되는 FDA 승인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일 FDA 승인이 될 경우에 하반기에 미국에서 6천만 달러 그리고 내년 미국의 지역에서 7천만 달러의 마일스톤 인식을 예상할 수 있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급격한 실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고 FDA 승인 여부 결과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지속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R&D 모멘텀 관련해서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확인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투자 전망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